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해당 군검사는 외압 내용은 사건 혐의자에게서 1사단장, 7여단장을 빼라는 내용이고 최종 출처는 VIP라고 들었다. 해병대 수사단이 직을 걸고 사건에 임하고 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 범죄행위입니다. 군검사의 용기 있는 진술에는 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지,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기를 쓰고 이를 막으려 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외압의 흔적들이 쏟아지고 있고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는 은폐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처리되기를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미 저희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제출했고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의장님께서 결단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미디어 오늘 순직한 해병대원 검시에 참여한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군 검찰단은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해당 군 검사는 외압 내용은 사건 혐의자에게서 1사단장, 7여단장을 빼라는 내용이고 최종 출처는 VIP라고 들었다. 해병대 수사단이 직을 걸고 사건에 임하고 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부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진술서를 재판에 제출하고 군 검찰단은 대통령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 범죄행위입니다. 군 검사의 용기 있는 진술에는 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지,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기를 쓰고 이를 막으려 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당이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순직한 해병의 명예와 그분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권력도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12월 임시회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돼서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된다라고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장애 농성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원 검시에 참여했던 군 검사도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명백히 여러 증거들이 당시 사건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다고 가리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관련된 사건을 특검법으로 발의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은 했습니다만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시기가 되려면 4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외압의 흔적들이 쏟아지고 있고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는 은폐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처리되기를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미 저희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제출했고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법에 따라서 진행되면 됩니다. 더 이상 저희가 법적으로 할게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결단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이 추운 겨울에 농성을 하는 이 청년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